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오늘은 이쪽에 경북에 계시는 십만이 분들 오랜만에 옛날에 우정을 좀 쌌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산행을 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보여드릴 거는요, 어느 지인이 좀 부탁도 하고 해서 이 적하수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촬영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굉장히 상쾌하고 좋으네요. 오쩌쩌쩌. 여기가 뭐 이렇게 말문이 저랬네. 어? 뭐야? 여기 소속이 뭐야? 어? 꿀풀이라고요. 이것도 참 항암에 저 효력이 좀 있죠. 아우, 이쁘게 이렇게 컸네요. 으쭈쭈쭈. 아하, 으쨔. 산딸기. 산딸기가 여기는 지금 딱 먹기 좋게 익었네요. 좋습니다. 여기 봐, 여기 이쁘다. 산딸기. 여기도 산딸기가 아주 이쁘게. 응? 일종의 그게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안 써. 이건 안 씻어. 산딸기야, 뱀딸기야? 산딸기. 아유, 산딸기 지금. 이거. 예쁘다. 아이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 참 미안합니다. 아, 맛있네. 이거는 참. 사장님 참 좋아하시네. 이거 하나. 어이, 잡수요. 잡숴봐요. 아니. 어이,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쉬어요. 여기는 아직 시나물이 많이 자라고 있네요. 어쩌쩌쩌쩌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조그만 아침이 지금 오전인데 한 지금 9시가 거의 다돼 가는데 좀 있으면 굉장히 덥겠네요. 좀 있으면 날씨가. 어쩌쩌쩌. 어째. 여기는 시기. 지금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순을 좀한한달 전에만 순을 따가지고 이렇게 잡시면 이것도 참 효소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당뇨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보면은
아,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쯤은 괜찮습니다. 이게 떡갈나무라고요. 요게 옛날에 이 산포밭에 보면 요걸로 다 거름을 하는데요. 요거를 한 20장이나 한 10장만 따다가 냉장실에다 넣어놓으면은 자연산 이게 방부제가 됩니다. 어디? 아, 보자. 아, 어디 봐. 아, 예. 아, 이거는 적화수호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왔는데요. 또 갑시다. 이 적화수호는 좀 보면은요, 효능이 참 좋습니다.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된다고 뭐 그건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요. 참 보면은 이게 길을 돋구고요. 여러모로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백화수호, 적화수호가 있는데 이게 원전은 적화수호지요, 원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올라왔네요. 아까 고기는 좀 해보니까 좀 작아가지고 여긴 지금 요도 작네요. 좀 새끼 그런데 지금 한 30분 지금 이거. 작업을 했는데 야 이거는 뭐 대물이네. 완전 대물이네요. 지금 이게 해봐야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됩니다. 대가 이 정도면은 30년 됐겠네. 와 이건 한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좀 캐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이것도 다 여러분들 덕으로 생각하고요. 그럼 캐드릴까요? 참 저거 하네요. 좀 힘들어. 조금 하다가 그래 힘들어. 사장님 좀 하고. 이게 참 대물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이 사장님 한번 포즈 한번 치우세요. 이게 너무 멋지네. 이 굵기가요. 저도 이거 막 한 10여 년 만에 밑에, 이렇게 밑에를 잡았죠. 예, 굵기를. 야,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대가 이게 참 굵은 겁니다. 엄청 굵은. 이 정도면은 사장님도 이게 뭐 약초 생활 오래 하셨는데 한 30년을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 봐. 여보세요. 지금 이제 얼굴을 조금 내보내는데요. 보이는데 참 굵네요. 캐봐야지. 이 동의봉암에서는요, 하수호가 혈과 기운을 도와주고요, 심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이게요, 정수를 보충하고 머리털을 검어지게 하며 얼굴색을 좋아지게 하고 늙지 않는다는 이런 저게 이끌음이 아니요. 이게 보면은 이게 좀 적화수호하고 백화수호가 있는데 원전은 이게 적화수호죠. 근데 이게 독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담는데도 완전 제거는 안 되니까 잔대를 한 뿌리 정도 같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1년 후에 잡수시면은 독성도 좀 날아가고요.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구중구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요. 이거는 우리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당신. 사장님 보고 하셔야 돼요. 구중구포 설명 좀 한번, 사장님. 자. 기눈이 공에다가 쪄서 9번 쪘다 말렸다 하면 최고 좋습니다. 기눈이 콩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9번 쪘다 말렸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독성이 다 날아가고 안전하게요 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해가지고 한번 복용을 해보세요. 이거를 참 복용을 해서 많이 그 좋아진 머리도 나온 사람들
이렇게 한 분들도 많이 있네요. 그게 사례가요. 더 크게 파셔야 돼. 아, 멀리.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아. 잘라 되죠. 아니야, 이따 잘라. 아, 이거는 야, 진짜 한 30. 아, 이거 대물입니다. 한 10년 만에 제가 한번 저 밀양 쪽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아주 대물이네, 대물은. 이것도 뭐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몇 번 그런 제가 말씀을 듣는데 아릅니다. 이게 뭐 저 아까요, 저 처음에 팔 때는 제가 또 촬영하기 전에 다 팠습니다. 뭐 집사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전 촬영을 좀 하느냐고 이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또 원로급 사장님들도 와서 신만이들도 다 했는데 이렇게 촬영을 좀 하느냐고 이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 뭉개 드릴까? 아, 뭉개 드릴 완전히. 그렇게 하셔. 자, 이 뿌리는 안 다치게 해요. 나중에 묻어주면 살아요, 이거. 이거를 묻어주면요, 또 사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다시. 이제다가 또 이거 예, 훗날에. 옆에 또 20년 후에. 가지고 버렸잖아요. 예. 그럼 요 버른 데서 살아서 다시 기운을 북돋으면 또 재생이 있어요. 되니까. 예, 예. 예, 옆에 그래, 가지는 예. 건드리지 말고. 아, 이렇게 이게 야들이 이렇게 좋은 보물은 이렇게 금세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금세 보여주질 않네 얼굴을 이렇게. 근데 아, 우리 집사람 어떻게 이게 참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이런 캐는 거를 참 굉장히 좀 이게 아름다우신 마음가진 사람한테는 다 보이는 겁니다. 아, 아 이건 아주 좀 사모님이 미인이시라 그랬죠. 아, 아유 별 말씀 다 합니다. 이 하수호가 더 잘생겼네요. 아, 보세요. 보세요 한번. 자, 자. 나무 뿌리를 잘라봐. 나무 뿌리. 다 나왔어요. 톡. 잘라봐. 잘해서 좀. 아유. 저 참 오래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거꾸로 들었습니다. 예예, 그걸 잡으세요 위에를. 아 예예. 아 이걸 좀 보려고 저들이 아침 일찍이부터. 이건 큽니다. 이 정도면 참 뭐 완전 대물은 아니래도 이 적하수호 이게 참 대물이죠. 완전 대물은 아니고요. 이게 이쁩니다. 아, 잘생겼네요. 우리 집사람보다 뭐 훨씬 잘생겼구만요. 우리 집사람 뭐 얼굴이 게임이 안 되네요. 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